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오늘 국회 정운천 의원과 함께 이창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의 최근 3년 동안 7조 원대 투자로 270만 제곱미터의 2차 전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점을 강조했는데 전국 5개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